이나야, 벌써 시작이 되는 거야? 굉장히 리얼이네. 죄송합니다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네네네. 뭐 어떤 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헬스걸 권사님 취해성 그대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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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아, 저는 가요만 불러요. 아, 그 권사님은 가요만 불러요.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우리 신랑이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어, 나와도 되는 부분인가? 벽에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데 모자이크 처리. 아,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형부님. 네, 목소리는 나와도 되나요?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잘생기셨다. 내 눈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왔어. 아유, 아닙니다. 어, 뭐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나는 유튜브로 예. 찍은 거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막 이러고 있었지. 혼자서 편집하십니까? 내가 편집할 때도 있고 우리 편집자님이 또 계시는데 브이로그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담고 싶은 감성 있을 때는 내가 이제 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편집비가 또 비싸니까 이거 진짜 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편집자님은 내가 편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신 줄 알 수도 있어. 사실은 좀 쪼들려서 그래. 내가 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예. 좀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어, 제가 이번에 그 휴가 갔다가 3kg가 쪄가지고 다시 딱 잡는 식단을 하기 위해서 시장 장보기 한 거 브이로그 찍은 거지. 아. 약간 스킬 보여드려요? 네.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누가 지금 찍어주는 거 같죠? 그러면은. 다 혼자 찍는 거거든요. 저거 찍을 때 네. 음식 빼놓고 카메라 넣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영업 비밀이야. 영업 비밀이야. 그거 말하면 안 돼. 우와, 잘했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의 얼굴이 또 비치면 안 돼. 그래서 비치면은 이제 또 모자이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모자이크 하면 내가 기술이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어. 그래서 그 최대한 뒷모습 나온 거나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살려야지. 나를 제외한 나머진 다 등 돌리거나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 어떤 샷을 해도 귀신같이 여기 다 가려있지. 이거 봐. 이거 다 의도한 거야. 이분도 누군지 몰라. 근데 이분도 지금 이거 뭔가 보는 건데 이렇게 걸려있지. 내 거는 무조건 다 뒷모습. 이거 봐. 이거 우리 할머님 뒷모습. 뒷모습. 아, 이거 스킬이 장난 아니네요. 아, 이거는 제가 예. 이제 현장에서 디렉션을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 출연자님께 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문으로 찍고 얼굴이 또 나오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찍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죄송합니다만 희경님. 네네네네. 누구죠? It's me. 누구죠? 아, 저예요. 아, 왜 그래요? 10년 전에 저죠. 10년 전에. 지금 결혼하신 지 결혼한 지 이제 거의 9년 차? 벌써요? 네, 9년 차. 봐봐, 이거 막 닿을 듯 닿을 듯 안 닿잖아, 영원. 손이 영원히 닿지 않잖아. 어,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신혼집 만들면서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둘이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 한 면을 이렇게 유리 칠판으로 채우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썼다가 또 지웠다가 그렇게 해보자 해서 이게 지금 10년 동안의 세월이 그대로 거의 뭐 한 9년간의 세월이 다 묻어있고 오신 분들은 또 여기다가 이제 남기기도 하고 여기 양준혁 오빠도 남기고 오 저거 안드레아스 신보라 아,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방명록 같은 어, 느낌으로 방명록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꽉 차가지고 지우고 싶은데 이게 못 지우겠더라고. 이걸 원래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어, 안 돼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가까워서 못 하겠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은 나중에 혹시 이제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때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냥 사진으로 보관을 하고 다시 리셋을 해서 또 이렇게 좀 적어야겠다 이렇게. 와 이거 아이디 좋고 좋다. 아 근데 희영님 네. 살이 네. 진짜 많이 빠지셨네요. 지금 이게 3kg 찐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졌었는데 지금 3kg가 좀 찬 거고 우리 PD님은 원체 내 옛날 모습을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거의 90kg에서 지금 한 27kg 정도 뺐으니까 우와. 많이 빠지긴 빠졌죠. 한 번에 쭉 이렇게 27kg가 빠진 게 아니라 뭐 한 5kg 빠졌다가 한 또 2, 3kg 올라갔다가 또 쭉 올랐다가 또 2, 3kg 올라갔다가 쭉 지금도 또 한 27, 8kg 뺐다가 또 다시 이제 몸무게가 3kg 또 올라갔는데 이런 자잘한 요요들은 늘 와. 나도 인간이니까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또 뭐 술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참고 참다가 휴가지에서 터트려 버리는 거지. 나 오늘 말이 신나 막 이러면서 어 지금 포즈 왜 그러시지? 약간 옛날로 따지면 지오다노 포즈. 저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 또 클래식이 나오네요 집에서. 저 어울리지 않나요? 저희 신랑 커피 테이크아웃 나왔습니다. 오, 잘 다녀와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투로 헤어지지 않아요. 제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네. 10년 차인데 인꾸네요. 어, 저희 서로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좋겠다. PD님도 빨리 결혼해. 그게 나야. 여기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신랑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난 여러 명의 여자 살고 있다. 바람을 필 필요가 없다고. 우와. 여기는 제 유튜브 관련된 이런 장비들 주로 그리고 가발 소품 같은 거 아무튼 그런 일과 관련된 소품들은 여기에 있는데 지저분해 보이는데 다 보면 다 정돈이 다 되어 있는.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혼자서 여기서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근데 촬영은 내가 다 해요. 저는 희경님께서 네. 다른 그 MCN? 네 그런 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살짝 MCN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촬영은 내가 했어요. 이런 거 크로마키도 다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신랑이 설치를 해주고. 야구공이 이렇게 많으신데. 아 아무래도 우리 신랑이 그 야구 재단 쪽에서 일을 하니까 양준영 야구 재단에 있거든 본부장이야. 그리고 남편분께서 진짜. 옛날에 야구를 하신. 옛날에 야구를 한 전적은 없고 그냥 원래 그 연기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일들을 했었어요. 뭐 우연찮은 기회에 준혁이 오빠랑 이제 스포테인먼트 스포츠 쪽으로 영역을 좀 확장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와 이거 또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바람필 이유가 없는 거야. 너무나도 여러 명의 여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별지 언니 촬영하고 먹방도 하고 요리 연구도 여기서 다 하고. 아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네, 나 네.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스튜디오 아니고 최대한 스튜디오처럼 꾸밀라고 또 나름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와. 이것도 다 조명을 약간 달았어. 이야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일단 한번 해보고 좋은 거 있으면 컨텐츠로 보답하는 게 최고긴 한데 이제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벌지 언니도 네.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찾아서 연구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는 무조건 다이어트 뭐 제품 좋은 게 나왔다. 아니면 평소에도 그 인터넷 쇼핑을 되게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 저탄수화물, 뭐 제로탄수화물, 뭐 무설탕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검색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내가 모르는 신제품이 나왔네? 그럼 일단 그것도 한번 사서 내돈내산으로 다 사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은 그냥 그 내산에서 끝내고 그런 행위는 안 해요. 막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막 이거 너무 맛이 없어요 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회사와 모든 인력이 너무 고생한 결과물을
내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입견 갖게 하는 건 난 너무 그건 또 싫더라고. 그래서 사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소개를 해. 맛없으면 소개를 안 해. 그냥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음식을 대하는 예의이고 새로 나온 음료수 같은 거 칠성사이다 블루라인 제로는 못 봤죠? 저 처음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시도를 해.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네? 그럼 소개하고. 그럼 다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검색해서 찾을 때도 있고 시장을 보러 가면은 신제품 라인 보면 막 이거 성분이 어떻게 됐네 저 어떻게 됐네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찾아보고 내가 살 거 아니지만 보는 거야.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이런 것도 저당밥솥이 나왔어. 이 밥솥에다 밥을 짓는 순간 탄수화물이 절반 가까이 수치가 떨어져요. 이게 이런 장치 때문이야. 트레이에 그 탄수화물 그 녹말 물이 여기 다 고여 있어. 쌀도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백미 말고 막 귀리랑 이런 거 다 섞어서 먹고. 근데 그 귀리랑 섞은 거를 여기다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끝장난 거지. 그러면 이제 좀 마음껏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거죠. 어머 그걸 보셨어?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은 12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희경님께서 맨 처음에 뭐 유튜브 하신다고 했을 때 전 봤을 때 봤었거든요. 그때 3,000명 막. 네네네. 그때 이제 좀 살짝 빼셨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그때였어요. 그냥 그렇게 이게. 말하면 기억을 못해요. 하도 그 과정이 많아서. 쪘다 빠졌다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와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또? 이거는 액션 앨범이에요. 사진 액자인데 여기 동영상이 계속 지나가고 사진첩도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요. USB를 꽂아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재생이 막 돼요. 와 집에 신기한 게 많다. 저희 집에서 신랑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여기. 저기가 선정릉이에요. 왕의 무덤이죠. 근데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위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선정릉이 여기가 봄이 되면은 벚꽃이 정말 이 나무가 다 벚꽃나무 그러니까 하얗게 설원처럼 되고 진짜 겨울 되면 저기에 또 눈이 쌓이면 다 하얀 설원이고 지금은 초록초록이고. 죄송합니다만 기장님. 네. 술을 좋아하십니까? 이걸 또 보시고 좋아해요. 저는 사람, 술. 술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신랑하고 저랑 이런 증류주, 싱글몰트 위스키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니까 누가 여행 간다 치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나 그거 먹을래 뭐란지 한 병만 좀 사다 달라고. 그럼 아 돈 줄게 바로 붙일게 한 병만 사다 달라고 한 게 어느덧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싱글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다 마신 건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얘한테 좀 빠져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네 같은 거예요. 잠시만. 한 방울 남아가지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럼 남편분과 네. 자주 종종 이제 밤마다 같이 한 잔 기울이시는 영화 보면서 한 잔하고 저녁으로 한 잔 먹고 하니까 각자 일 끝나고 저녁에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그렇게 찌더라고. 중요한 건 미국에 언니 혼자 갔을 때 네네. 미국에서 90kg 찍고 왔지. 원래는 이 몸으로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에서 90kg 찍고 왔지. 아무도 내 식단에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 나 언니 혼자 가가지고 또 이제 유튜브 찍는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맥주 한 잔, 뭐 피자, 치킨, 뭐 파스타. 근데 또 그거 뭐 먹으면 물린다고 난 한국 사람인데 하고 내 방 기숙사 들어가면 김치찌개 이만큼 끓여 먹고 막 밥에 막 비빔밥 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탄수화물의 거의 핵폭탄급. 미국에 왜 가셨는지 좀만 썰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국이요? 어린 시절이 경제적으로 너무 조금 많이 힘들고 불우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사업하다가 이게 좀 대출 이런 것도 다 그때 다 터져버리고 해서 차업도 다 먹고 거의 이제 엄마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거의 거리에 소위 낮은 그런 느낌으로 분식점에서 막 엄마는 김밥 마시고
의자 붙여서 잠자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한순간에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대학교 거의 갈 때까지만 해도 그 힘듦이 쭉 유지가 됐었었는데, 당연히 그래서 내 꿈에는 유학이 없었지. 당연히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는 유학 따위는 없었는데, 개그맨도 되고 그리고 엄마 가게도 또 굉장히 유명해지고 맛집으로 유명해지시고 그래서 빚도 다 갚게 되고 나도 방송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게 되고 EBS 영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아이 낳기 전에 딱 1년만 나를 위한 욕심을 좀 부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도 말하고, 오빠 나 나를 위해서 한 번만 욕심을 좀 내보고 싶다. 당신상 6개월만 나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신랑이 6개월로는 언어가 잘 늘지 않으니까 1년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을 갔다 오게 된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서로가 처음이니까 여행으로는 보낼 수 있는데 이제 공부로는 내 인생이 이제 쫑이라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미국에 가셔서 대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 대학 다 UCSD랑 UCLA에서 공부를 했어요. UCSD 때는 거의 기숙사 생활을 했고 UCLA 때는 에어비앤비 얻어서 살았어요.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물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학비랑 이것저것 집세랑 생활비랑 이것저것 하니까 진짜 거의 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자녀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내가 번 돈으로 갔는데 진짜 통장을 다 비워내서 왔거든요.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는데 그때 이제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이제 너무 조금 막막했어. 그러면 영어는 원래부터 좀 하셨던 겁니까? 외국인이랑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전형적인 한국 교육의 폐해. 맨 처음에 EBS에서도 영어 방송 진행 제안 들어왔을 때도 나 영어 진짜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 아니다 오히려 이 솔직함으로 가자. 그래서 진짜 왕초보 영어 진행을 맡으면서 왕초보들은 이게 어려울 거야 나도 어려웠으니까 하고 내가 대신 질문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되게 시원했나 봐.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일부러 더 배운 척하지도 않고 불리지도 않고 그게 약간 나의 인간적인 매력인 것 같아. 제가 지금 일빵빵이라는 그 영어 교재로 혼자 하고 있거든요. 네. 발음 이런 게 어려운 게 일이랑 yep. 걷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나도 영어 방송 진행을 해봐가지고 자 똑같이 한글로는 워크잖아. 걷는 거는 무미건조해야 돼. 워크 무미건조해. 멋을 부리면 안 돼. 그냥 워크 걷는 거야. 워크. 근데 일할 때는 잠깐만 뭔가 쥐어짜네. 워크 work. 막 토할 것 같잖아. 일하는 거 생각만 해도 work. 일하는 거 work. 걷는 건 무미건조하게 걸어. walk. EBS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이걸로 엄청 나는 유명했지. 쏙쏙 들어온다. 쉽게 외울 수 있는 영단어 하나 알려줄까요? 뭔데요? 충전기는 영어로 charger라고 해. charger. 이거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바로 외워진다고 내가 이제 EBS에서 한 게 뭐냐면 충전기를 핸드폰에 꽂아서 충전하면 어때? 배터리가 꽉 차이저! 충전기는 차이저! 충전기는 차이저! 배터리가 꽉 차이저! 그러니까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배터리는 배터리.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그런 거고 얘네 charge 우리 쓰는 그 충전기는 charge예요. 영원히 안 잊혀져. 기저귀는 영어로 뭐게요? 기저귀? 저도 아예 모릅니다. 기저귀는 diaper라고 해요. diaper. 기저귀 찬 애기들은 diaper. diaper 안 이쁜 애 없어. diaper. 외우 쉽다. diaper. 오늘 두 개를 알았네요. 그럼요. charge와 diaper. diaper.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희경님을 계속 보는데 제인님이 살짝이 보이시네요. 어머 작가 이렇게 이쁜 여자를 들이댈지 몰랐는데요. 근데 살짝이 보이시네요. 지금 이거 코미디 찍는 거 아니죠? 시바이 찍는 거 아니죠? 하관이 있다니까. 하관이라 그 이렇게 뭔가 있다니까. 저는 오은영 박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이거 특수분장 아니고요. 일단 어은영 박사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또 이따 공연장에 가서 또 머리 이마만큼 세워가지고. 아, 직접 머리로 세운 거예요? 가발이 아니라? 심지어 가발도 아니야. 와, 진짜 대박이다. 희경님. 네. 이제 뭐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진짜 죄송한데 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드세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에 흠뻑 빠지셨나봐요. 아, 너무 재밌어요. 나는 네. 지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다 상담을 해주고 있어. 그저께에도 어느 부부 상담 한 팀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희경님은 남편분과 안 싸우십니까? 거의 안 싸워요. 의견이 너무 다르면은, 아, 그러니까 달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예를 들어서 TV 채널이나 취미나 이런 거면은 그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여서 이 채널을 볼 때 네가 행복하면 네가 이거 봐야지. 근데 강요는 하지 말자. 서로의 그거를 좀 인정해 주는 거지. 찍는 줄 알았어. 이쁜 접시에 담아오는데 왜 자꾸 다 찍은 것처럼 하고 왜 자꾸 계속 찍으시는 거죠?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결전이 그 과카몰리입니다. 멕시코 요리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보카도를 으깨서 양파 넣고 레몬즙, 소금, 후추만 딱 넣고 이거를 약간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 가끔씩 밥처럼 또 한번 먹어봐봐. 해봐. 이게 제가 좋아하는 양념장이에요. 이게 청양고추거든요. 어? 이 맛을 대인님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희경님. 네. 곳에 이거 먹었다가 좀 여기 볼살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와, 우리 신랑이 진짜 맨날 나 놀리는 게 옛날에는 자기 몰래 뭘 먹는 줄 알았대. 그래서 살이 찐다고 생각했대. 아, 진짜요? 응.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찌니까.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오빠가 어느 순간 어머, 지금도 찌고 있어. 보이시나요? 아, 근데 진짜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보여줄까 진짜로? 야, 이걸로 조회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바로 티나네? 신기하다. 이것도 뭐 괜히 막 비포 애프터 이런 거 화면 분할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피디님. 잘 먹었습니다, 선배님. 아, 희경님. 아니, 진짜 또 왜 자꾸 갈라 그래요? 나는 니나 PD를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코너 하나를 짜, 언니랑. 그래서 그거를 오늘 올려보자니까. 아, 바로요? 응. 그러면은 제가 차에서 아니, 노트를. 요요와 홀쭉이로 짜면 되잖아. 요요와 홀쭉이. 차에서 그러면 노트를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노트? 네. 노트라기에는 왜 뭘 다 챙겨가? 아니, 아니. 제가. 아니야. 이제 또 노트로 적어서 하는 게 옛날 감성이라서 좀 기다려. 아니, 당황하네. 그래서. 저 빨리 갖고 올게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나오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뭐 지갑이라도 두고 가. 알았어요. 아, 갖고 올게요.